다섯 개! 아, 세 개! 10초! 빨리! 오! 오! 4! 3! 4! 땡! 자, 다섯 개요! 몇 개요? 부드러우세요? 몇 개요? 몇 개요? 몇 개로 해서? 열 개요. 열 개? 10개. 열 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아니, 자꾸 생각이 나. 자, 둘. 7인데 7에 두 개를 더하면 몇입니까? 7에 두 개? 예. 8이죠. 웃자고 하는 거 아시죠? 진짜 웃자고 하는 거. 아이, 그럼요. 7에 2를 더하면 몇이죠? 9요. 9. 9에 2를 더하면 11. 오버하셨습니다. 가이, 가이! 가이! 아, 정확하게 누란 말 안 했잖아요. 예. 너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개로. 3회요! 3회! 아, 이 중에서 잘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 엠블랙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색깔이 가장 좋은 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블랙이 없네요. 하늘색. 하늘색. 자, 엠블랙이 추천했으니까 뭐 하늘색. 예. 예. 자,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첫 번째 최종 미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반제자 김대 씨의 최종 미션. 과연 어떤 건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해주십니까? 오늘은 최종 미션을 포레스트 건프에서 주인공이시죠. 할리우드스타 톰 행크스 씨가 직접 탁구공을 전달해 준답니다. 그 안에 미션이 들어있습니다. 톰 행크스 씨? The hospital's people said it made me look like a... BFC Gump. 받았습니다. 이야,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자, 이 안에 이야. 우리 김대희 씨가 도전해야 될 최종 미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션이 숨겨져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예?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아니요, 아니요, 못 나가요. 미션이 뭐... 진짜 힘들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면 됩니다. 김대희 씨, 나가주시죠. 실패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미안해요. 아예 받았어요. 자, 어떻게 벽 위에 놓인 탁구공을 맞춰라. 이야. 반지의제왕 등극을 위한 최종 미션. 벽 위에 놓인 탁구공을 쏘드려라. 탁구공을 튕겨서 벽 위에 놓인 공을 떨어뜨리면 미션 성공. 과연 김대희는 반지의제왕에 등극할 수 있을까? 자, 김대희 씨의 마지막 최종 미션. 벽 위에 있는 탁구공을 떨어뜨려라. 누가 봐도 옵시콜라네요. 가리긴 가렸지만. 김대희 씨, 자신 있어요? 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올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겠습니까? 예? 단 한 번에 도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분간 연습. 아, 5분간 연습. 네. 빈는 그냥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 슬라이스 나십니다. 고! 슬라이스 나십니다. 고! 지금 끝났죠? 끝났죠? 끝났어! 오케이! 다시 빨리 줘요! 끝났어! 아, 너 끝났어! 아, 왜요? 아, 왜요? 아니, 혹시 방송은 솔직하게 연습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연습이라고? 연습 그린 적 없어요? 연습이야. 듣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연습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대희 씨는 솔직하신 개그맨입니다. 야,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연습해서 됐는데요? 오, 네. 야, 연습해서 성공하면은 예. 불안해. 아, 불안하죠. 자, 이제 제가 징크스가 네. 모든 연습에서 되면 실전이 안 되더라고요. 연습에서는 쉽게 성공한 김대희. 과연 실제 도전에서도 성공하여 반지의 제왕에 등극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엠블랙의 멋진
응원. 응원이요?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랙의 응원 메시지 함께 보시죠. 화이팅! 와, 정말 힘드네요. 아, 자, 소개해주세요! 소개해 달려고. 아, 소개 달래? 화이팅! 아, 엠블랙이야. 다른 아이돌과 특별하게 이렇게 응원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짠해서! 예. 짠해서 내준 응원이었습니다. 근데 시! 자, 도전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포레스타! 도전! 도전! 이렇게 해서 실패를.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기지 않습니까? 오, 네? 아, 찬스. 꽝이라 하면 실패고요. 한 번 더 하는 기회가 나올 때가 가장 좋은 찬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둘. 무조건 한 번 더 도전의 찬스를 맞이한 우리 김대희 씨의 마지막 한 번.